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프라임 타임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한국에 큰 그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그 밑에 림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북한 유경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배인으로 계셨던 분하고 그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하도로요.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고 이분들을 북한에 다시 보내느니 어떠니 막 굉장히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지배인으로 그 종업원들을 데리고 탈북했던 분께서 지금 시카고에 살고 계십니다. 2년째. 그래서 어렵게 섭외를 해서 오늘 모셨는데 미국 와서 공식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허강일 씨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꼭 남북 정상회담 같은데 그랬어요. 앉았습니다. 네. 우리 보여줘야 될 그 그림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는데 네. 먼저 그 제가 한번 여쭤볼 일은 2016년도 4월 5일 날 네. 이제 그 남한에 오기로 하고 4월 7일 날 8일 날 7일 날 도착했죠 남한에. 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원래는 뭐 저도 뭐 해외 처음 이렇게 식당 지배로 파견 나와가지고 원래 탈북할 계획은 없었죠. 북한에서 나올 때 뭐 탈북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 분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년 시절부터 북한에서 이제 부유층 집안에서 태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나가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서 배운 거하고 내가 이제 해외 나와서 본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우리한테 항상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걸 제 스스로를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국내에서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이제 막 정치범으로 처형되는 그런 거를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개 재판도 없이 사용하여서 죽이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2013년도에 그 장석태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군요. 예, 김정은 고모부 이제 죽이는 사건이 터졌죠. 그때 이제 평양에서만 거의 1만 명이 수청이 당했습니다. 네. 그것도 부유층들만. 그래서 그때 제 친구들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이제 쌓였던 불만이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 싸워야 된다.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도 해방을 시키고 우리 북한도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은 게 소원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저 혼자의 힘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그 목격하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국정원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아, 남한에 있는 예, 국정원에. 왜냐면 국정원이 뭐 대한민국에서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네. 국정원이 뭐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파워력이 높은 기관인 걸 알고 있고 또 그들만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검토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를 정보원으로 예, 흡수하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정보를 이제 북한 정보들을 이제 비밀 자료들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찰나에 2016년도에 제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보안부에 제가 이제 체포돼서 이제 갈 수 있는 위험이 조성이 됐죠. 아, 네. 그래서 결단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탈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 우리가 보통 남한 사람들이나 또 여기 사는 한인들 생각에 그냥 뭐 식당에 뭐 지배인이고 매니저 이렇게 하면 뭐 별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로 네.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식당 지배인으로 이렇게 파견하는 거는 보통 신분이 아니면 힘들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당이라는 게 뭐 자본주의는 뭐 일반 그냥 가게 사장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개인 기업이 없어요.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저도 국가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저를 말하자면 제가 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요즘 외환안이 어렵다는 아니까 이제 해외 인력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인데 식당이 이제 돈을 그만하면 제일 많이 벌거든요. 예. 요는 직업보다. 그리고 또 식당이 이제 뭐 북한의 이제 인력 수출도 보면 뭐 해산물 가공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뭐 벌 뭐 그런 것보다는 이게 엄청 깨끗하고 네. 뭐 잘 먹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이 식당 접대원으로 나가는 자리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서 공무원을 하댔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김정은이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올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북한 역사상 30대 초반에 집에는 나온 역사가 없어요. 북한 역사상 네.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제 또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질투하는 사람들도 그쵸. 있을 거고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이제 집안 배경도 좋았고 좀 그런 뒷배경이 있어서 이제 김정은이가 위원장이 이제 저한테 직접 사인을 하죠. 김정은이. 그거 대단한 거네. 예. 그래서 무조건 파견을 내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헤어나와서 좀 쉬었죠. 왜냐면 저는 김정은이 친필을 받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북한의 이제 보위부라든가 대사관에서 저를 토치를 못 하는 거죠. 잘못 다쳤다가 자기네도 피해를 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윗대 집안이 아주 북한에서는 좋았던. 네, 예, 원래 할아버지가 부총리를 했고요. 아, 그 정도였군요. 예, 북한에 있을 때. 네. 그리고 또 아빠는 옛날에 그 김일성이 때 974 군부대 경호대장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정도 신분이 되니까 이제. 예, 보내줬구나. 그러니까 집안이 다 좋았죠. 예, 네. 저희도 뭐 한국은 말하면 뭐 조상들이 다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 그런데 솔직히 뭐 저희 집안도 보면 뭐 좀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악질 빨갱이 집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걸 다 제가 그 뒤로 하고 왜 한국을 택했겠습니까? 저는 뭐 예전에는 제 뭐 부모님들 할아버지들이 있어 뭐 김씨 집안을 위해서 이런 건 사실이지만은 솔직히 그들도 속은 거죠 결국은. 근데 그래, 젊은 나이에 외국에 나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실상을 예 그렇죠 알게 된 예 거죠. 저는 그래도 뭐 저희 뭐 부모님이나 뭐 자가 뭐 저희 그 할아버지보다는 해외 생활을 더 많이 했으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예전하고 다르다 이거는 완전 독재 국가고 그때 우리 뭐 조상들이 그 섬기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언젠가는 뒤집어엎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자간 그런 과정을 걸치다 않으니까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이 북한 여자분들이 네. 중국에 있을 때죠. 네, 사진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화려하게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지 않죠. 솔직히 네. 이건 진짜. 제가 이제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해외에 있는 북한 분들이 많이 보시고 저한테 질문도 해요. 이런 지배인도 있냐. 자기는 지금 해외 생활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못 살아봤다. 뭐 진짜 다 북한 정권에 이렇게 착취당하고. 솔직히 저는 좀 아무래도 젊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요는 북한 분들보다 사고 많이 개방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 때부터 이렇게 제 성격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많이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창 이렇게 꽃필 나이, 그 꽃나이 그 젊은이들이 진짜 다른 식당 같으면 진짜 정말 억압받고 자유도 없고 외출도 못 나가고 돈도 못 받고 진짜 음식도 좋은 걸 제대로 못 먹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대체 3년이거든요. 네. 얘네가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3년밖에 없다. 근데 이들한테도 이 북한이란 나라가 제일 못 살고, 너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이 해외 나오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마음껏 누려라, 사람인데. 왜 딱 김씨 일가들만 특혜를 누려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종업원들 많이 풀어줬죠. 네. 예. 그래가지고 종업원들이 이렇게 진짜 해외 외국 사람들 못지않게 뭐 좋은 리조트 명승지도 가서 그러니까. 놀고 비행기도 타보고 예. 네, 아니 근데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 돈을 벌 다 북한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지배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예. 근데 문제는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계획을 맞춰야죠. 계획을 못하면 북한이 철수시키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저도 돈 벌러 나왔잖아요.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보내주고. 네, 또 보내주고 쓰고. 또 저희도 쓰는 게 있잖아요. 저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제 몫을 많이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한에 그게, 사실이 들켜가지고, 네. 남한으로 이제,
이제 탈출하기로 작정하고 네. 그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 설득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뭐 편하게 생각하면 저 혼자 뭐 탈북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위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막상 떠나자고 보니까 사람이란 게 다 종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가고 나면 얘네는 이제 무조건 조사를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종업원들이 인터넷을 엄청 잘해요. 진짜 우리만큼 노골적으로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노래를 부르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 그 보안부 고강도 조사를 넘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 뭐 종업원 제가 들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19명 있었거든요. 19명 중에 하나가 여기 뭐 누가 알 거입니까? 보안부 뭐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누가 이제 루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가서 뭐 그렇죠. 뭐 검문도 받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거 알면서 떠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어차피 죽을 것 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종업원들한테 이제 한 명씩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차피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막 북한 사회가 이제 진전머리가 난다. 나는 이제 한국에 가고 싶고, 너희 만약 원한다면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같이 가겠니?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너희가 대학도 갈 수 있고, 너희가 원하는 진짜 북한에서 머물렀던 자유를 한국 가면 얻을 것이다. 그래서 뭐 솔직히 부모님들이 솔직히 너희보다도 못 산 거를 네가 대신해서 잘 살기 바란다 그랬죠. 네. 그리고 거기 일하던 종업원들 몽땅 다 그래서 종업원을 다 얻었죠. 예. 그래서 다 가갔다고 한 사람 빠짐 없이 예?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던 과정에 이제 제가 한 세 명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벌써 비밀이 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종업원 중에도 이제 스파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종업원들 속에 있는 제 정보원 통해서 두드니까 분위기가 요즘 말하자면 반란 세력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도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말을 못한 상태였죠. 근데 뭐 어차피 떠날 때는 다 알았어요. 대부분이. 네. 뭐 요즘은 3살 어린 애들도 아니니까 네. 뭐 다 알죠. 어디를 가는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4월 5일 날 영업이 딱 끝나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합작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럼 중국 측에서도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업 끝나고 자연스레 퇴근하는 척 해가지고. 2016년 4월 5일.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밤에 이제 버스 타고서 비행장으로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4월 5일 날 오전 11시경에 일이 터져버려요. 네. 종업원 3명이 신고하러 간 거죠. 사라져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사라지고 나서 이제 16명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제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 이렇게 비행기 타기 전에? 네. 왜냐면 이거 확실하게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 명이 안 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나머지 14명과 저와 이렇게 같이 출발을 했어요. 나머지 14명 그러면 자기들 원했어, 이제. 예.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버스를 예약했는데 시간이 앞당겨졌으니까 제가 이제 차를 예약을 다시 할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거다 이 닝보라는 도시도 대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1초를 다투는 순간에 언제 뭐 차를 기다릴 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들 보고 택시 타고 빠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비행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장에 가서 그래서 상해 푸동 비행장에 가서 이제 거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종업원들이 중국말도 잘 설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차를 타고 그래서 이제 운전수하고 다 약속해가지고 그래서 한 6대인가? 예, 차에 갈아타고 저희가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오는 과정에 이제 차 한 대가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가 이제 그 말하자면 잡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탔던 종업원 두 명 끝내 못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과정들을 미리 이제 남한 측하고 이야기 이제 도움을 청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남한에서? 아, 그냥 사실이죠. 왜냐면 저희도 안 도와주면 뭔가니까. 그렇죠. 저희도 처음이고 낯선 환경인데 한국이 안 받아주면 저희가 뭐 가고프다 해서 가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한국도 북한은 적국으로 취급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행히도 제가 이제 국정원 정보원을 했기 때문에 좀 그쪽에서는 저에 대해서 다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탈출할 것도 이미 다 미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날짜도 그들이 이제 저한테 지정을 해줬고, 예. 길 안내도 해줬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뭐, 국정원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만 오라 했어요. 아, 말레이시아로 갔었어요?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만 오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도와주겠다. 근데 중국은 워낙
북한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한국이 그 중국에서는 영향력이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절대 못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도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예. 말레이시아 이제 한국 대사 예, 통해서 예, 이제.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와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네가 도와줄 수 있다. 그때까지는 별 어려움 없었어요? 말레이시아. 아유, 뭐 오는 과정까지 왜 뭐 수탄 과정이 있었죠. 오는 과정에 이제 경찰에 한 세 번 정도 체포를 됐었고, 또 이제 수사 포치가 됐으니까 엄청 이제 중국이 아예 완전 뭐 특수경찰 때까지 풀어가지고 아예 뭐 쫙 저희를 잡았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하도 제가 이제 종업원들 이제 그 옷차림도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다 입었거든요, 그래. 애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 관광객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과를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중국말도 아니까 이제 우리 관광 원고처럼 해가지고 이제 잠깐 이렇게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스토리는 제가 제 책에서 조금 다 밝히겠고 다는 못 밝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말레이시아 왔는데 원래 말레이시아에 한국 대사관에 국정원에서 사람이 마중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중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열받았죠. 갔다나 지금 스트레스 받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처음 오는 나라거든요.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마중도 안 나오니까 이거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벌써 몇 시간을 걸렸는데 북한 쪽에서 혹시라도 냄새 맡고 거기 와서 진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받는데 막 그래서 막 국정원하고 엄청 싸맸죠. 사람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자 뭐 그래도 그쪽에서 한국 대사 오라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래도 저래도 이제 벼랑 끝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는데 또 거기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면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경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남의 나라 대사관 막 침입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또 했죠. 그래가지고 또 뭐 한창 좀 다툼이 있었어요. 사람 갖고 장난치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인차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한국 대사관 도움 받아가지고 원래는 그날로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가 했어요. 시간이 언제쯤 됐었어요? 아 한국 대사관 도착하고 하니까 이제 4월 6일 날 한 오후 12시경? 예. 점심경에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조사받으면서 한 몇 달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로 저희를 이제 한국으로 가겠구만 할 줄 좀 몰랐죠, 저희도. 예. 근데 하나 의문점이 보통 탈북해서 오면은 그 어떤 격리소 같은 데다가 몇 달 동안 이제 그 신분 확인하고 또 교육시키고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뉴스에 그렇게 크게 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한국에서 한 일이니까. 원래는 저도 알고 있고는 이제 한국에서 탈북민 신변법이 있어서 원래 언론에 공개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웬만한 탈북을 하겠다고 해도 몇 달을 조사를 받아야 돼요. 네, 거기서 이제 그렇죠. 2차적인 검토를 마치하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과정을 다 빼먹고 하루 만에 왔어요. 진짜 탈북민 육사사는 완전 초스피드, 스피드로 왔거든요. 그 하루 만에 왔는데 뭐 다음날 이제 언론에 공개됐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잘 모르죠. 그거는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다 한 거니까. 그래도 이제 박근혜 그때 박근혜 정부 때죠. 네네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정착하기 괜찮았는데 이제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난 뒤에 또 북한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대우도 좀 잘해줬고 이제 그 뭐랄까 보호 엄청 신변 보호를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보호했던 애들이 다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도망을 쳤고 제 이제 집 주소나 제 이제 그 신상 정보가 이제 서서히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굉장히 위험성을 느꼈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 사는 곳부터가 벌써 위치가 노출되면 아 한국에 북한 간첩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죠. 뭐 테러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딱 총으로 와서 쏴주기야만 테러가 아니거든요. 뭐 독약을 넣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사고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된 데다가 이제 저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와서 이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갑자기 언론이
이제 집단 탈북이라더니 이제 갑자기 기획 탈북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랍체 왔다. 그러니까 내가 국정원하고 짜고 랍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2명 정호원을 제가 랍체할 수가 있어요. 12명 정호원이 남자 하나 랍체였다는 말이 돼도 그렇죠. 저 혼자서 12명을 랍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자 12명이 저하고 막 싸매봐요. 제가 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가는 거예요. 정치적 플레임을.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북한에 계속 그 협상을 제기했거든요. 물밑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뭐 이산가족 뭐 평창 올림픽 문제라든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북한이 단판장에 안 나오겠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제 북한의 하란대로 지금 뭐 탈북 청년 두 명도 북송했고 지금 현 정부가 북한의 하란대로 얼마나 말을 잘 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렇게 몰아를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말하자면 범죄자처럼 계속 묘사를 하고 또 이제는 뭐 없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제가 돈 먹고 사기쳐서 돈 가지고 뭐 막 폭행했다 그러고 네, 막 돈 갖고 와서 퇴다 일고 그러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 이제 말하는 이런 공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꼈을 때 그래도 목숨 걸고 제 나라라고 왔고 네. 그리고 저는 또 대한민국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사업을 해왔잖아요. 네. 저는 내 가족, 내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래도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왔는데 나라가 저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압박하고 또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내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라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한국, 대한민국 국적은 그때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저를 그렇게 몰아가니까 제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옵니다. 거기 네. 있으면 당신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피난 가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연락을 네, 그렇죠. 주셨군요. 네. 그럼 그 이야기 미국 쪽 이야기 하시기 전에 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셨어요? 아 정말 좀 뭐 제가 아직까지 이런 말을 언론에서 얘기해 본 네.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지금 네. 이런 말을 좀 처음 하는데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정확히 넘어와가지고 예, 네. 왜 왔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아 좀 그렇죠. 예 왜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좀 복잡했잖아요. 저희가 와서 인차 복잡해졌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신분을 막 노출시키고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신변 보호다 해가지고 일도 못 하게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다친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 북한 사람이라고 안 받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북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많이 느꼈다고 할까? 예. 그러니까 정말 뜻밖이었죠. 그래도 내 나라고 봤는데 이렇게까지 차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받아주는 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뭐 30대 후반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국이 솔직히 취업이 말처럼 쉽지 않은 거야 사실이죠. 아 20대들도 취업 못한 게 맞는데 30대 북한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한국 분들도 공부한 사람들도 취업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아지는 생활난에 많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받는 데다가 솔직히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항상 뭐 고위직에서만 살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제 뭐 편의점 알바라던가 진짜 그 제가 한국 와서 트럭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고기 배달하느라고 트럭까지 기사도를 했거든요. 그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노가다라고 건설판에 나가서 이제 그런 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아니 내가 북한에서 명문대도 나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려고 북한에서도 못 해본 일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냐 하는 그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아무 사람이나 같죠. 그러니까 그런 아직 자존심이 좀 살아있다나 하니까 그런 그 자존심 때문에 막 그 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예. 근데 허각일 씨나 그 여자분들 남한에 넘어오면서 자기 신분이 그 이북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네. 신분 노출되는 걸 안 원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글쎄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오기 전에는 언론에 공개 안 한다는 담보를 받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공개해 버리니까 저희도 놀랐죠. 네. 근데 뭐 어차피 이미 다 공개된 거 뭐 지금 누구 탓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정권도 다 바뀌었고 제가 이랬던 기간에 근데 제가 뭐 저는 그 정보기관 애들이 나쁜 놈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 애들 실적을 예, 그렇죠. 실적을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건 확실하네요. 처음부터 국정원에서 이렇게 공작을 해서 데리고 온 건 아니고 아, 그렇죠. 원래부터 원했던 사람들이고 아무 탈북민이나 같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국정원하고 손잡은 다 간첩으로 몰아요. 네. 아니 국정원이 대한민국 안보기관인데 국정원이 간첩으로 묘사를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근데
모든 탈북민들은 오려면 국정원 골쳐야 모읍니다. 네. 국정원을 안 골치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네. 예. 근데 그 가정을 아주 국정원의 공장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하고 그렇죠. 손 안 잡고, 그럼 어떻게 헤엄쳐서 오라는 거예요? 국정원 도움을 해줘야지 오는 거죠. 아, 당연하죠. 그럼 국정원이 조사센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 왔으면 이렇게 신분 보장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확. 뉴스에 네, 공개가 네, 돼버리니까 네, 네. 그럼 북한의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이 8천까지 다 수청이 다 해버리죠. 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북한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권이 출마해서 완전 대형 사고예요. 배신자지 김정은. 네, 입장에서. 그리고 완전 대형 사고죠. 그러니까 네, 북한의 그 나라 이미지를 완전 팍 떨어버렸거든요. 뭐 김정은이가 이제 출마해가지고 얼마나 쇼를 많이 했습니까? 네. 자기는 뭐 아버지하고 다루다는 그렇죠. 쇼도 많이 했고 뭐 나라를 이또 세우기 위해서 건설도 많이 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갑자기 이제 평양 것도 아가씨들이 지금 막 탈북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단체로 탈북. 예, 그렇죠. 이게 역사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김정은이가 저 사건 때문에 석 달 동안 잠을 안 잤다고 하더라고요. 미쳐가지고. 예. 화가 나서. 예, 그래서 저를 제일 1호 테러 죽여버려라. 죽이든 내 목을 따오든 예. 완전 강력한 지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들 나도 없겠어요. 아, 당연하죠. 근데 미국에 건너오시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 지금? 지금은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원래 다 대학을 갔고 아무래도 공부할 나이니까 대학을 네. 갔고 이제 일부는 이제 대학 다니다가 이제 연애도 하던 과정에 이제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그 세 명은 결혼 생활을 하고 예, 그래서 두 명은 그 중에 애를 벌써 다 낳았거든요. 아, 그래 다행이네. 그때 장착했네. 근데 그때 평창 올림픽 때인가? 그때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사이가 막 좋아지고 뭐 이럴 때 서로 대화하고 시도할 때 그 이제 타겟이었잖아요. 네, 네. 북한으로 뭐 국정원 공작으로 넘어왔으니까 네. 이 사람들 안 원하는데도 넘어왔으니까 네. 이 사람들 북한을 보내자 이런 여론도 막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이제 김여정이가 평창도 오잖아요. 네. 김에서 이제 북한에 이제 말하자면 좋게 보이려고. 그렇죠. 플랜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짜는 거죠. 그래서 뭐 기획 탈북했고 국정원이 공작이다. 그래서 국정원을 또 압박하니까 이제 국정원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국군정보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야 저도 국군정보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군정보사 요원들이 저한테 국정원이라고 계속 속인 거죠. 자기 신분을. 예.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히 북한을 안 갔으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미국에 온 걸 후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뭐 미국 생활이 더 오히려 한국 생활보다 더 조용하게 쉬웠던 것 같습니다.